저희 집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같이 바른 거. 여기도 깔끔해졌죠. 그리고 여기는 산 거. 그리고 여기도 산 거. 식탁 다 버렸어요, 드디어. 식탁을 진짜 몰랐는데 10년 동안 쓰고 있었어요, 그 식탁. 16년 동안 쓰던 식탁 드디어 버리고, 이거 얼마야? 분위기가 다르대, 사람들이. 그리고 냄새도 달라, 집 냄새가. 머리 되면 이게 청가리 하거든? 그리고 여기도 청가리 한대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 바꿀 거래요. 이것도 다시 붙일 거래요. 이거 근데 내 생각에 이거 약간, 이게 회색 톤이니까, 이게 회색이니까 조금 진한 회색 바르면 이쁠 것 같은데. 인정?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내 방도 이제 꾸며줄 거래요. 네 방도 그 치킨 다 바를 거다. 엄마 맛있지? 그 치킨. 이거 치킨인가? 어. 근데? 아, 그 깨다, 이거. 깨다, 이거. 완전 깨다, 완전 맛있대, 이거. 엄마 혼자 있었나? 이것도 맛있다. 이거, 놀라지 마요. 이거 맛있어, 놀라지 마요. 이거 소스 맛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맛있대, 이 소스. 사랑은 언제나 달콤 양념. 119개를 한 6번 정도 쐈다고? 엄마, 일로 와봐. 응디야, 내 다음에 해줄게. 아씨. 아, 그래. 엄마. 발 다쳤나, 엄마. 아, 그만해라. 아, 한 번만. 불났다요, 불났다요, 삐! 엄마, 그러면 안 돼. 엄마, 일어나야지. 나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좋았지. 엄마,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그만해라. 아, 진짜 미치겠다. 엄마, 일어나봐, 빨리. 아, 그만해라. 빨리 해보자. 빨리 하자, 좀 제발, 엄마. 아야, 뭐해, 뭐. 아, 진짜. 진짜. 불났다요, 불났다요. 아니다. 이렇게 하자. 오케이. 한번 하고 시작. 불렀어요, 불렀어요. 엄마! 이거 이 책상 얼마 주고 샀어 엄마? 식탁이지. 식탁이가 이거? 그럼 책상이야 식탁이지. 와 이거 근데 이거 좋다. 진짜 깔끔하고 좋다. 이거 맨날 저런 의자 있었으면은 되게 골고친다 이거. 이건 딱 집어넣으면은 공간이 넓어졌다 진짜로. 진작에 이렇게 살걸. 맞지? 진짜 구질구질한 16년 동안 그 냄새나는 장아찌 냄새나는 그 책상 위에서 밥 먹던 거 생각하니까 훨씬 낫네. 그리고 저거가 되게 이쁘다. 이거랑 두 개에서 얼마 했어? 아 비밀이다. 얼마인데? 100은 안 넘지? 뭐라고 하네. 이거 바보 같으라고. 왜? 이것만 해도 넘는다. 야 웃긴다. 이것만 해도 100이 넘나? 그만해라. 물가도 모르는 게야.
내가 물가를 모르나? 이게 100이 넘는다고? 식탁 원래 비싸요? 한 이거 한 40만원만 하면. 너무 비쌌다, 야. 왜? 이 몸은 나무다, 이게 나무, 통나무다. 그래, 몸 그냥 40만원만 하면은, 아니면 80만원만 하면은, 좋은 원목이라서 그런가요? 아, 그런가? 이것도 원목이가? 마미야, 이것도 원목이가? 이거 원목 아니네.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 여기 원목 아니네. 냄새 맡아보면 알지. 어? 어, 원목이네. 냄새가 좋다. 나도 책상 바꿔줘. 니 바꿔줄까? 내 책상 이상한 거잖아. 니 이제 아까 지금 사무실에 내놨던 거잖아. 그래, 이거 아빠 사무실 책상. 막 흔들리고 샷건 치면은 얼마나 이게, 진짜 거의 이때가 샷건 한번 친다 얘가. 그럼 다 흔들린다니까. 저기 조명도 다 흔들리고. 보이세요? 조명 개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아니요, 뜨거 바꿔줄까? 샷건 치기 좋은 거.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근데 저것들 다 내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것들이거든요. 어. 맞잖아요. 책상은 알잖아. 책상 말고요. 원래 그거, 이거 탁자랑 이런 거. 거의 대부분 가구들이, 우리 집 거. 됐다. 맞아. 이거, 이것도 16년 됐거든요.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 화장대 버리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거 대학 교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거라서 엄마가 못 바꾸겠다고 안 바꿔요. 근데 집이 좁아가지고 원래 큰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방에 들어와 있다 얘가 저기. 근데 제일 좋은 건 이건 것 같아. 벽지 하나 바꿨는데 집이 좀 달라 보인다 좀. 근데, 맞지? 저기 이상한 꽃 그림이 있었다 얘가. 어? 모닝 색깔이랑 안 맞잖아. 뭐가? 몰딩 색깔이 없을지 않아. 몰딩은, 혹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가족 사진은 구석에 처박아놨어요, 저기. 보기 싫다고.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그렸던 아바타도 여기 처박아져 있어요. 내가 그린 아바타 그림, 원래 엄마가 어제 저기에 걸어놨었는데, 근데 보기 싫다고 여기다 또 처박아놨어요, 엄마가. 집 구경시켜달라고? 이거는 양현식이 빡쳐가지고 팍 열어가지고 여기에 찍혔어.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비싼 장롱인 게 뭐냐면 이만큼 찌그러졌는데 문이 졌어. 얘는 상처 하나 없이 그대로인데 문이 졌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세고 완전 단단한 나무를 여기다가 쓴 건지 알고 있지. 와, 그래 문이 졌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놨냐면요. 이제 이것도 16년 돼가지고 이것도 다 낡아가지고 여기 이거를 또 바꾼대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것도 바꾸자고 했는데 이거 대학 교수님이 또 한 거라가지고 엄마가 못 바꾸겠다고 해서 저희만 치킨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17년 됐을걸요? 그랬지. 아니지. 18년, 17년 이 정도 됐을걸요? 아니? 몇 살 때부터 했었는데? 뭔 소리고, 내 세 살 때 안 있었다. 내, 그러면, 내 한, 내 다섯 살 때부터 있었는데. 맞거든. 그래서 이 피아노도 되게 오래된 피아노. 거의 때가 묻은 곡들이 제일 많아서. 양현식 방 없는데요? 미안한데, 이 방조차도 너네한테 뺏겼다. 이건 너네를 위한 방이다. 내 방이 아니고. 현식 방이 없었어요, 현식. 이건 진짜 방송용 방. 방송과 화장. 방송 화장의 방이고 여기 아무도 안 자. 그리고 여기서 엄마랑 나랑 언니랑 셋이서 여기가 언니야 자리. 여기가 언니야 자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 엄마 자리고 그다음에 큰 방 안에 못 보여주게 한다. 왜냐면 큰 방이 겁나 더럽거든. 엄마가 그래서 여기 양현식이랑 아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빠. 그래서 여기 옷방이에요. 옷방. 옷 정리 중이네요. 짬식이 성생활, 아, 짬식이 성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아, 지 알아서 하겠지. 맞지, 엄마? 지 알아서 하겠지. 지가 뭐, 그거 치고 싶으면 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맞지? 니네 때문이다 얘가 또 이런다 얘가 엄마한테 또 맞는다고 이러면. 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왜냐면 맨날 가시나 나무도 약간 휘어졌잖아. 그게 그래서 이거 가시나 줄 때 옛날 식탁 위에 여기 올라가서 추면은 엄청나게 휘청휘청 걸렸거든.
부어질 듯이. 어. 근데 이거 가시나 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 가시나 주거라. 가시나 쳐볼까? 와, 이거 진짜 좋다. 오,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예전 식당은 이렇게 하면은 완전 타당타당타당 하고 움직였었는데. 근데 여기 멍 좀 잘 될 것 같다. 와, 태진님 또 66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읽어주래요. 집 몇 평이냐고?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35평이거든? 근데 이게 주상복합이라서 실평수는 28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어, 똑똑하네. 어? 맞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잘 때 있잖아요. 여기에 TV 볼 때도 그렇고 원래 같았으면은 옛날 집에서는 옛날 집도 35평이에요. 현대 아파트였는데 그 이렇게 딱 앉잖아요. 우리 집이면 되게 컸다. 여기 앉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거의 넓었어요. 여기 뽕 하고 넓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은 TV를 거의 눈앞에서 보는 수준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누워서 잔다. 언니가 이렇게 자잖아요. 언니야 이렇게 자고 나는 이렇게 자고 엄마는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한테 이렇게 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난 자다가 엄마 때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자다가 엄마한테 때린 적 있어요. 맞죠 엄마? 그래서 엄마 좀 많이 맞았어요 저한테. 제가 몸부림이 심하거든요. 이런데 가구 살 게 아니라 너희 집은 집 정리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 네 소파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아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집은 정리가 아니고 좀 버려야 된다. 그 이런 거 봐라. 저런 거 봐라 지금. 거의 뭐 있다 얘가. 야, 배나 치워가 거의 뭐 있다 얘가.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선물 받은 거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선물 주려고 코카콜라 한정판 사놓은 거죠. 이거 내가 맨날 먹방 하니까 체해가지고 배나 치워 한 박스 사놓은 거죠. 이거는 차. 엄마가 알바하면서 맨날 차를 들고 가가지고. 차를 들고 온 게 차를 샀다, 야, 웃긴다냐. 차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인장. 내가 작년 겨울에 키우려고 샀던 선인장, 엄마가 여기로 빼놨죠. 내가 맨날 리액션 하다가 저게 찔렸거든요. 쌈싸라 하다가, 쌈싸라 팔 벌리다가 있다, 저게 찔리고. 마인드 있고. 이것도 다 선물 받은 거지. 아, 네가 받은 거 집에 있던 거다.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토레탕 아직도 이만큼 있어요. 아, 몇 개 없다. 두 개. 다섯 개 있네. 그거 솔직하게 말해서 블랙알리오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간장이랑 일대까지 먹었던 간장이랑 진짜 다른 맛 날걸요. 그리고 우리 이거 어디다가 쓰자. 신발 주머니처럼. 어? 이거 좋지 않나? 이거 있다 얘가 가방 같은 거 이거 넣어놔. 이거 있다 얘가 그냥 프라다 이거 진짜 프라다 가방 보관할 때 한 개씩 넣어놔도 되겠다. 가방 보관할 때. 나는 이럴 때마다 엄마가 내 엄마가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든다 진짜로. 네 엄마 맞은 게 이렇게 하지. 네 엄마 알면은 이렇게 하겠네 이렇게 하지. 계속 묻힌다고? 왁구대장 봉준님 한결로 팽글 감사합니다. 900개 묻었다고요? 어디? 와 궁디야 100개 너무 고마워. 궁디야 더 줘. 궁디야 더 줘. 나 빨리 일어나라. 빨리 그거 해야지. 아, 좀 그만해라. 얘, 네가 지금 해야 되나? 해야지. 얘 목소리 지나뜨기 싫더라. 맞다. 어, 나 진짜, 엄마, 얘, 하지 마라. 진짜 아니, 미치겠다. 그랬다. 야, 엄마 하자고 안 해갖고, 진짜 그걸. 엄마. 귀신하지 있구만. 엄마 귀신 아니다. 시작. 어, 야, 궁디야 고마워. 마라. 궁디야 고마워라. 다 시작. 궁디야!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 고마워. 아, 하지 마, 좀. 시작. 아니 옷을 왜 벗기냐고. 엄마 꽃이 아프다. 궁디야 지다 고마워야지. 고마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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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아 하지마요. 핵심 보고 싶다 진짜로. 궁디야 고마워. 그만이다 그만. 진짜 내가 지금 있네 니한테 진짜. 야 원래 그거 차이 모르나? 남자는 추고 여자는 치인 거 모르나? 맞지 엄마? 근데 베렌나로 보였어요? 아 보이지 못자라고. 어차피 제모 할 거예요 이것도 곧. 엄마 우리 보고 개짜가족 현실판이래. 진 엄마 아니가 진 엄마. 진 엄마 누구? 엄마.
진경숙 씨. 왜요? 진엄마 아니에요? 진엄마. 나는 그 있잖아. 그 똥 싸는 남자친구 있는 그 딸내미. 걔 짜가족 뭔지 안다, 우리 엄마. 뭔지 알지, 엄마? 나 앞만 보고 갈래? 우리 엄마 환상게임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엄마 맨날 늦게 오셔가지고 맞벌이어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맨날 한상 게임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야한 만화 본다고 엄청 뭐라 했었는데 그때. 그때 당시에 7살이었는데 7살 때 뽀뽀하는 거 보면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딱 들켜가지고 엄마가 야한 만화 본다고. 와, 궁디야 또 100개 너무 고마워. 궁디야, 100개 너무 고마워. 와, 또 100개, 궁디야. 아, 진짜, 엄마를 왜, 야! 열혈 간다고? 내가 이 아를 안을게. 한번 안아볼게. 알겠다. 야, 자포르시겠다, 야. 엄마, 진짜 잠시만. 엄마 또 많이, 아, 엄마. 엄마, 진짜 잠시만. 엄마. 아니, 가벼워도 못 앉겠다, 내가. 내가 엄마 한번 안아볼게. 아니, 하지마, 좀. 우리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 날 수도 있다, 어째. 엄마는 아빠한테 안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딱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봐. 오늘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잖아. 갑자기 숨도 못쉴 만큼 아랫배가 팍, 진짜, 누가 있잖아. 진짜 수백, 수천 개의 바늘을 내한테 온 전신만신에 찌르고 있는 느낌인 거야, 아랫배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좀 많거든, 나는. 그래가지고, 아랫배가 진짜 심하게 아픈 거야. 숨도 못쉴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 잠깐. 그 잠깐인데, 너무 심하다. 죽을 것처럼. 안 죽는다. 아니, 그게 아니고, 죽을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엄마가, 왜 이래 너? 왜 이래 너? 이러면서 내가 있다,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폰 보면서 갑자기 그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왜 이래 너? 이러면서 엄마가 팍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화냈잖아. 하면서 아파 죽는데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한 그거가 두번 정도 오대요 연달아서. 그러고 나서 설사했잖아요. 거의 진짜 개설사. 그냥 물똥.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ASMR 하고 있다, 지금. 하는 거 맞아, 너 둘이서 하는 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그러나. 우리 엄마 뒤에서 계속. 이러면서 너네 들려주려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 진짜 좋지 않아요? 저희 엄마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 다크서클 원래 없었는데 생겼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잠을 제대로 안 자던 상태. 아이고야. 보통 이제 6시에 잠들어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자요. 양현식이 학교 갈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에 6시에 알람이 울리거든? 그때 내가 잔다, 이제.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맨날 2시, 3시. 좀 많이 잤다 하면 5시. 영국인이냐고? 근데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해외 스타일인 것 같다. 연어 많이 먹으면 다크서클 없어진대. 오늘 연어 먹방 가자. 아, 아니요. 이게 뭐 먹을 게 많은데도 눈이 이렇게 안못 보이대요, 지금. 그래. 음식을 일단은 자꾸 이러면 안 된다. 먹어야지. 이거 안 보이시냐? 이거 냉동실에 또 들어가면은 보인다. 한달 뒤에 또 꺼내 먹고 또한달 뒤에 꺼내 먹고. 근데 끓여 먹느라 버리지. 이거 먹어야 된다. 밥 먹고 싶으면 소고기 있다 구워줄게. 소고기? 응. 아니, 엄마 방금 전에 이거 먹으래, 내가. 아, 그래, 밥 먹고 싶으면요. 밥 먹고 싶으면 소고기 먹으라고? 그거 좋다니까. 어떻게 하지? 설거지요? 제가 설거지를 왜 합니까? 먹은 게 없는데. 설거지 할 것도 없다. 예? 짜드실 일 없다. 예, 없네요. 어머니 뭐 드셨어요? 헐. 어머니, 왜 그렇게 드세요? 이제 건강 생각해야 돼. 건강 생각해야 될 나인데.
어머니. 진짜. 딸내미 가슴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실 거예요? 어머니. 이제 건강 생각해야 될 나이인데. 잘 챙겨 드실 거죠? 야, 어머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라. 네 있었으면 그 김치도 배한테 뺏기실 텐데. 저 김치 안 먹어요, 어머니. 야, 이게 야, 칼치를 나 어머니, 이거 드세요. 내가 안 먹겠대. 이거 하나 드세요. 원샷해. 원샷해.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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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아, 어머니. 나도 먹어야지. 맛있나, 엄마, 이거? 이거 맛있나? 양팡님 방송 안할 때도 이러냐, 안 돼요? 아니요, 근데, 원래 이런 성격인 건 맞는데, 요새는 방송 끝나고 나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말,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방금 브라 정리하고 있는 거다 나온 것 같은데, 방송에. 나왔으면 사람 사는 건데, 근데 나왔으면 또 어때? 내가 뭐 옷을 벗고 있었나? 이거 브라스 꺼내 내려가서 잘 올렸지. 그래서 요새는 막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밥 줄까? 밥 먹어야지 살찐 다음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말을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서 가족이 싫어도 말을 하기가 싫다는 게 아니고 목이 너무 아파. 그리고 방송할 때 진짜 빡세게 말한 다음에 그날 하루 종일 입 다무는 거죠.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대결절이기 때문에. 아 이게 핑계가 아니야. 야 진짜 성대결절 심한 사람들한테 물어봐.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말하는 것도 칼로리 소모가 되게 심해요, 진짜. 저는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 칼로리를 다 말로 설, 내가 거의 12시간 방송할 때가 있죠. 그것도 토크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지는 거죠. 그냥 계속 혓바닥이 그냥. 저는 아마도 장담컨대 이렇게 방송을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만약에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 키스하잖아요? 거의 그 사람은 꿈뻑꿈뻑 넘어갈 겁니다. 왜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혀에 근육이 빡빡하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그 사람은 아주 그냥 천국을 맛볼 거예요, 진짜로. 내 진짜 장담컨대.